자, 해볼게요. 제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껐거든요. 다시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. 우클릭해서 코드로 열기. 그 다음에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돼요. 컨트롤 물결. 8023으로 했습니다. 자,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얘 클릭. 띄웠고, 그 다음에 이건 녀석은 컨트롤 물결에서 닫고. 자, 이제 배열에 대해서 할 거예요. 배열. 이 배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자바스크립트와 달리, 얘는 그냥, 배열이랑 객체랑 합쳐져 있다. 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이게 빈 배열을 만드는 겁니다. 그 다음에,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, 여기다가 10을 넣고, 여기다가 20을 넣고, 여기다가 30을 넣어볼게요. 이 방 번호를 인덱스라고 합니다. 인덱스. 네. 그 다음에, 자, 이 배열을 제가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,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. 자, 이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,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어레이, 배열은, 배열을 문장으로 바꾸는 거는 안 된다. 네. 그냥 array라고 나오죠? 근데 저는 이거를, 이게 array란 거 말고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고 싶어요. 그러면은 print라고도 해볼게요.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print underbar r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배열을 출력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, 이거를 좀 더 잘 보고 싶으면 Ctrl U를 눌러서 소스 보기로 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, 자, 한번 맞춰보세요, 여러분. 그 다음에 HR 하고서, 자, 이렇게 하면은 뭐 출력될까요, 여러분? 여기 때 뭐 나올까요? 와, 이건 쉽다, 여러분. 그렇죠, 10이죠? 이렇게. 자, 그리고 네, 여러분이 얘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. 이렇게 안 해도 여기서 만들자마자 이렇게 넣어도 돼요. 이건 뭐냐면은, 그러면 얘는 만들자마자 뭐예요? 10, 20이 들어있고, 그러니까 얘의 인덱스가 뭐예요? 여기 인덱스가 0이고, 얘의 인덱스가 뭐예요? 1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. 그러니까 그 다음 숫자는 뭐다? 여기에 들어가고. 자, 그 다음에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? 여기 10 나오는 거 보이시죠? 그 다음에, 자, 그럼 이거 하면 뭐 나올까요, 여러분? 이거는 당연히 30이죠. 자, 그 다음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3하면 뭐 나올까요? 그쵸? Undefined Offset. 너 잊지도 않은 거를 했다. 네, 맞아요. 널하고 비슷한 거예요. 잘했어요. 널을 생각하신 거면은 잘 지으신 겁니다. 자, 이런 거는 안 된다. 자,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제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그 다음 넣을 때는 여기를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건 이제 아시겠죠? 갑자기 100 하면 될까요? 아니에요. 뭐 넣어야 돼요? 네, 3. 그러면은 3이 나오는 겁니다. 자, 그럼 그 다음 질문. 자, 50을 넣고 싶어요. 그럼 여기 뭐라고 해야 돼요? 네, 그냥 넣어버리면은 여기 40이 들어갔다가 50으로 덮어쓰기가 되는 것 뿐이고, 이 데이터를 새로 넣으려면은 여기를 4로 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은 그 다음엔요? 그쵸? 근데 여러분 요거 할 때 요거 생략해도 됩니다. 요거 생략하면 얘가 아주 스마트하게 여기다 뭘 넣어줘요? 5를 넣어주고요. 여기다가 7을 넣어줍니다. 네. 자, 네, 마지막. 네. 요거는 배열 생성이고요. 길이가 2인 배열. 자, 한번 해볼게요. 에코 한 다음에 여러분, 잠깐만, PHP 배열 길이 구하는 게 뭐지? 카운트야, 카운트. 자, 이거 한번 해볼게요.
요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야 돼요. 자, 여러분 에코가 뭐죠? 출력이에요. 자, 그럼 배열의 길이까지 나오죠. 그 다음에 여러분 카운트가 뭐냐면은 센다는 뜻이에요. 요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몇 개죠? 하나, 두 개. 그러면 여러분 얘는 뭘로 치환 된다? 어? 아니 이거 카운트. 그러니까 그 2. 그러니까 개수를 되는 거예요. 개수를. 네. 그러면은 결국에 이렇게 하면 뭐 나올까요? 배열의 개수는 여기 뭐야 이거? 내가 꺼버렸나? 2 나오는 거 보이시죠? 그 다음에 자 한번 해볼게요. 자 요거는 뭐예요? 배열의 요소 추가입니다. 요소. 요소 추가는 여러분 정말 순서에 맞게 0, 1이니까 2, 3, 4 하셔도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딱히 사실 얘는 생략 가능합니다. 네,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? 내용 출력이에요.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죠? 배열의 0번째 요소 접근하는 거고 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자,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서 이제 코드몽키를 하신 분이 몇 분 계신데 되게 쉬운 거 하나 있어요. 자, 그래서 자, 포이치라고 있습니다. 포이치 그 바나나 쓰인 바나나인가? 아무튼 뭐 코드몽키 이런 게 있었는데 자, 이것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요소가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죠? 요소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죠? 그러면은 포가 아니라 포, 이치가 뭐예요? 각각이라고 하는 거죠?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넘이라고 해볼게요.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, 인덱스라고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자, 참고로 여러분 얘는 생략이 가능해요. 얘는 지워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뭐냐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ARR 이렇게 하고서 자 뭐야 이거 응? 마우스 올려보면 나오겠죠? 왜 틀렸는지 뭐지? 네 이거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출력하려다가 이게 PHP가 안에 요 안에 이거 변수로 해석되잖아요. 근데 변수 넣을 때 요거는 이렇게 넣어야 정상이거든요. 저는 그냥 이거 자체를 출력하고 싶어요. 그럴 땐 여러분 이거 하나만 쓰면 돼요. 하나짜리는 요 안에 게 그냥 그대로 나와요. 이게 만약에 이게 쌍따옴표면은 요 안에 변수 넣었을 때, 아, 제가 차이를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하면은, 자, 해볼게요. 어딨어? 실행. 하면은 여기에, 여기 10101010 이렇게 나오죠? 네. 근데 요거를 제가 이렇게 바꾸면은 얘는 그냥 그대로 나와요. 이렇게. 그 다음에, 잠깐만,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? 이렇게. 진짜 방법이 없나? 아, 그냥 이렇게 뺄게요. 그냥. 자, 됐어요. 자,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, 잘 보세요. 여기 안에 몇 개 들어있다? 요 안에 요소가, 기억이 안 나요? 일곱 개. 자, 그렇다면은, 요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값이 여기로 들어가고 실행. 요 안에 있는 두 번째 값이 여기로 들어가고 실행. 요 안에 있는 세 번째 값이 여기로 들어가고 실행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뭐 들어가냐면은 맨 처음에 여기 0 들어가고 1, 0, 1, 2, 3, 4, 5, 6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하면은 자, ARR까지는 그냥 그대로 나오고 여기는 맨 처음 뭐겠어요? 맨 처음에 0, 1, 2, 3, 4, 5, 6이 나오겠죠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BR까지 쓸게요. 그러면은 자, 보이시죠? 이렇게. 0, 1, 2, 3, 4, 5, 6. 그 다음에, 여기다가는 num을 쓸 거예요, num. 이렇게 하면은, 그니까 이 배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가 다 나와요. 다시 한번 정리. 자, 정리. 자, 요 안에 100개 들어있다? 그러면은 요 안에, 여기 반복 몇 번 들어요? 100번 돈다. 이게 끝이에요. 요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개로 들어가고, 두 번째 개 들어가고, 세 번째 개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얘는 값이고, 얘는 뭐예요? 얘는 방번호. 0, 1, 2, 3, 4, 5, 6. 이렇게 들어가고, 얘는 뭐예요? 맨 처음에 10, 20, 네. 여기 맨 처음에 10, 20, 30, 40, 50, 60, 70 이렇게 들어가겠죠. 네. 자, 포이치까지 배웠습니다. 됐어요.